안녕하세요, 이상인입니다. 아,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북한산 둘레길 사패산길을 걷고 있습니다. 아주 험하지도 않고 적당한 경사가 있는 그런 산인데요. 오늘 점심 먹고 산책 한번 하고 또 요즘 몸에 좋다는 맨발로 지금 산을 걷고 있습니다. 아, 발이 시원하네요. 올라갈 땐 신발 신었는데 발이 답답하고 더워서 맨발 걸으니까 정말 시원하고 땅의 촉촉함도 느껴지면서 이 가을 낙엽에 가을 낙엽 촉감이 아주 좋네요. 아주 낙엽이 양탄자 같습니다. 혹시 폭신하니 이게 요즘 얼싱이라고 해서 흙을 밟으면 이 지구와 또 에너지 교류도 되고, 네, 인체에 또 안 좋은 에너지는 땅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신발 신고 걷는 것보다 진짜 발 지압 효과도 있고 하고 나면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훨씬 더 충전된 느낌이랄까?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여기 의정부 뒤에 북한산 둘레길 사패산입니다. 자, 요 면발로 걷다가 요 등골 있으면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하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. 이쪽으로. 어우, 발 마사지로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. 맨발 걷기를 하시면 이렇게 지압도 할 수 있고요. 가을 단풍도 아주, 네, 이쁘게 노릇노릇 들어있습니다. 아우, 맨발 걷기를 하니까 바로 점심 먹는 게 소화가 되네. 오늘 점심은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서, 네, 부대찌개 먹었는데, 오뎅집이라는 데 갔는데, 아우, 역시, 이 원조답게 맛이 좋더라고요. 잘 먹고 또 등산 잘하고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. 네, 여러분도 시간 나시는 대로 맨발 걷기 자주 하시면 아마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